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트윈 리버브와 함께 팬더를 대표하는 앰프로 손꼽히는 65 디럭스 리버브 앰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에 처음 생산된 디럭스 리버브는 소규모 라이브와 스튜디오 레코딩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진공관 앰프로 그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로이 오비슨의 멤피스나 비틀즈의 에비로드 등의 명반이 모두 이 앰프로 녹음될 정도로 큰 명성을 떨쳤습니다. 노멀, 비브라토, 듀얼 채널, 풀진공관 서킷, 팬더 스프링 리버브, 젠센 12인치 스피커 등의 화려한 스펙과 더불어 컴팩트한 사이즈, 범용성, 균형적인 앰프의 출력 등은 이 앰프가 연주자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앰프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빈티지 클래식 디자인과 65년 오리지널 모델이 회로 구성, 스펙 등을 그대로 계승하는 65 디럭스 리버브 리슈 모델은 믿기 힘들 정도로 멋진 사운드와 팬더의 정통성을 이어나가는 모델로서 그 가치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선 앰프의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인풋을 지원하며 노멀과 비브라토 두 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멀 채널은 볼륨과 트래블 베이스 컨트롤 노브를 제공하고 비브라토 채널은 볼륨, 트래블 베이스, 리버브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스피드와 인텐시티 노브를 사용하여 비브라토 효과의 속도와 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앰프 후면에는 파워부 및 프리앰프 등에 사용된 총 9개의 진공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워 스위치와 스탠바이 스위치를 제공하며 풋 스위치를 연결하여 비브라토와 리버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를 사용하여 디럭스 리버브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사운드와 드라이브 페달을 이용한 사운드, 리버브 사운드와 비브라토 사운드, 풀 크랭크업 클린 사운드와 풀 크랭크업 된 상태에서 드라이브 페달을 이용한 사운드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전에 저희가 트윈 리버브를 진행을 했을 때와 굉장히 비슷한 감동을 네. 받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은총 씨께서 연주를 하실 때 제가 좀 농담 삼아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트윈 리버브까지도 필요 없다. 디럭스 리버브는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압도적인 사운드와 뭐랄까 이 다양한 기타와의 이 멋진 궁합을 보여주는 앰프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팬더 앰프 중에서 가장 좋은 앰프가 바로 이 앰프입니다. 바로 이 앰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윈 리버브 크랭크업 때와 좀 네? 다른 느낌 뭐였었냐면 이 앰프 같은 경우는 미들 로브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베이스 트래블밖에 없는데 미들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좀 그래서 그런가 크랭크업 했을 때 특유의 미들이 좀 더 부스트되고 네. 좀 더 꽝꽝거리는 그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시계즈랑 이제 같이 이제 물려서 나왔던 그 소리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었고 특히 텔레캐스터 이제 풀크랭크업 소리에서는 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클론 사운드지라는 네네. 말을 우리가 네네. 같이 했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은 아직 마샬은 건드려보지 네.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정말 팬더 앰프를 위한 이 콘텐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치트키죠 약간 네 치트키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 굉장히 따뜻하고요 힘있고 응축된 사운드 팬더의 이 오리지널 앰프들을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 빈티지 리슈 예, 풀크랭크업 사운드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 전통적인 팬더의 사운드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깁슨을 대표하는 레스폴과 SG 모델을 가지고 팬더 디럭스 리버브의 사운드를 더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모처럼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